강학구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영상이 하나 왔어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어미 닭하고 아빠 닭하고 모이를 막 신나게 먹고 있는데 모이통이 조금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작은 병아리들이 그 모이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닭이라고 해요. 장닭. 수탉은 계속해서 그 모이를 혼자 쪼아먹고 있고요. 엄마 닭은 아빠 닭의 눈치를 보면서 모이를 물어다가 땅바닥에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들이 엄마 닭이 땅바닥에 떨어뜨려주는 그 모이를 계속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먹는 것구나.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제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모습하고 엄마들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죠. 다른 집은 전혀 안 그런데 확실히 아버지들하고 어머니하고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마더스 데이고요. 한국은 치사한 아버지들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꿔가지고 제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 날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어버이 날로 해서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날인데 교회에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한 송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교회와 각 개인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다고 믿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도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악간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개인적인 나는 성령이 교회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테고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큐티, 묵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COVID-19이라고 하죠.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 특별히 주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각 가정에 가택 거주령이 내려졌고요. 비즈니스는 닫혀있고 이제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주 정부에서 하는 명령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의 명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성령이 코로나19을 통해서 각 가정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각 개인과 교회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전혀 없이 주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전염병 때문에 각 가정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명령에만 순종을 하고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순종하고 있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전혀 없다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와 양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니까 분명히 미국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는 심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요한계시록과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는 설교하는 메신저고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자기의 말, 자기의 연구 분명히 중요하지만 분명한 건 성령께서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 들려지지 않고 목사 개인의 생각과 연구가 교회 강단에서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좀 동떨어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목사님들의 연구, 묵상,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령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순종하여 열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석 구리 재련 용광로가 있어서 그 용광로의 불빛이 강력하게 비치기 때문에 구리를 재련하는 사람들은 그 불빛 가운데 얼굴을 똑바로 돌 수 없을 정도로 그 열과 빛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성경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2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입고 있는 옷, 얼굴만 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 볼 때 어떤 행위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편지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텐데요. 이제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그 말은 내가 곧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심판할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예배드리지 않을 때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다 되었다.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뒤에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심판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에 제 아내가 저희 딸아이 방에 갔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딸아이한테 가서 우리 딸아이한테 가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오는 것은 너한테 워닝을 주는 거고 아빠가 오면 너한테 심판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워닝을 주는 거예요. 뭐하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경고, 워닝이 사랑으로 마음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 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각 개인이 예배하면서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가운데 새겨서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 가지 사업이 번창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만났던 자주색 옷감 염색을 통해서 옷감을 염색하고 그 염색한 옷감을 파는 이 그 처음사업이 염색하는 처음사업이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주석 즉 구리를 세공해서 동전을 만들거나 구리를 세공해서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그 안에 두아디라고 아주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교회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내 사업을 아신다는 거죠. 사업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행위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행위와 사업이 번성해서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 번성된 우리의 사업과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 뒤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랑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지켜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하이티 선교를 가서 처음 하이티를 접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섬겨서 세운 두 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한 학교가 세워졌고요. 이제 두 번째 해에는 두 번째 학교가 세워져서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교회 학교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티 정부에서도 학교 문을 닫게 해서 학교에서 급식은 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그 학교는 선생님들에게는 월급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선교지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고 돕는 이런 사역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확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의 삶을 보면 타는 차도 바뀌어져 가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져 가고 삶의 형편과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처녀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였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가졌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느냐?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칭찬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몰아쳐오지만 그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처음보다 더 나중에 성실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칭찬이 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사랑과 섬김보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이 섬김이 계속해서 더 발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 때, 젊을 때 가지고 있던 이 믿음보다 비록 환경과 나이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조금씩 더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처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뭘 책망하시느냐? 이렇게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이 많아지고 처음에 가졌던 믿음보다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경건해지는데 그 중에 얼마,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느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이세벨은 북왕국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인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두로 사람입니다. 이 두로 사람이 두로에서 살던 이세벨은 두로에서 섬기던 바알 신들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여자 선지자라 그러는 이 귀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귀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는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하면 옷감을 염색하는 상인들과 그 다음에 구리 장색을 하는 이 상인들이 조합 형태로 모여져 가지고 이 조합이 무엇을 서포트하는가 하면 우상 신전을 서포트하고요. 거기서 개 모임을 갖고 거기서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행음하는 이런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길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자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 기로에 서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귀분이었던 귀부인이었던 아마 이름이 있던 여자였던 이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교회 몇 사람들을 깨워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헌금도 해야 되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이 길들에 협력을 해서 돈도 벌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도록 만들었던 이 여자 이세벨이 이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교회 전체가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지만 일부 소수가 믿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믿음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이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동성연애자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연애자들이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교단이 있습니다. WCC는 구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같은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도 전도해야 되죠. 무당들도 전도해야 되죠. 동성연애자들도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천번 만번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상숭배자, 동성연애자들이 같이 예배한다고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교회에 절대로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만나지 말아야 할 이 일에 우리의 선이 분명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렇게 용납했던 사람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던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던지기 전에 워닝을 주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그 잘못된 마음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만나지 말아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워닝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내 종들을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도 경고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가운데 책망하시는데 어떤 책망과 심판을 하시느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니 그 자녀들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를 닮고 나, 내 아내를 닮은 아이들이 이 땅에 우리 대신 남겨져 있고 우리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텐데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와 후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데요.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교훈 주십니다. 어떤 교훈 주시는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설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사단의 깊은 것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을 인내로 지켜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단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이 무거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두 번째 교훈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뭘까요? 사역이,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처음 믿음보다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는 이것,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티 선교사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게 되었고요. 이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끊겠다고 연락이 이미도 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두 학교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저를 믿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을 믿고 한 말이니까 알아서 언급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이기는 자라고. 마음가운데 나쁜 생각이 올 때 나쁜 생각을 물리치고 이기는 분.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시는 분. 그런 이기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어떤 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온 땅을 섬기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와 능력이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요. 어두운 밤하늘에 동쪽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 성경적인 표준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게 제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은요. 그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 칭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영성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부에서 하는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처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믿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를 통하여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거절하며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